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걸 만들어야 되겠죠. 보시면은 이거 했고, 이거 했고, 그러면은 이거랑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간단해요. 이것도 간단하고, 문제는 심층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은 이거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신 다음에, 저는 지금 첫 번째 건 있습니다. 첫 번째 건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하시면 돼요. 여기다 이제 내놓는 건 필요 없고, 내놓는 건 필요 없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서 두 번째 거, 이두 번째 거,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였죠? 처리 유닛, 양자 처리 장치, 처리 유닛, 양자 처리 장치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첫 번째 거, 이거 한두 개씩만 가지고 오면은 되지 않을까요? 하나이기 때문에 많이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다섯 개, 다섯 개만 가지고 오고, 그러면은 넘어오고, 여기서는 세 번째 거 이거 만들면 되고, 초전도 처리 유닛 AI, 초전도 처리 유닛 AI, 그다음에 바로 넘어오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여기도 이제 많이 필요 없어요.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네 번째 것이 다섯 개 아래 있을 때만 들어오게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오 보급신경 젤, 라큐움 처리 장치, 라큐움 처리 장치 42개. 이야, 하나만 만들어도 되겠다. 야, 많이 많이 만들 필요 없겠다. 하나만 만들자. 어이구, 이거 나키움 처리 장치, 나키움 처리 장치 우선 저쪽 밑에서 이제 많이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10개로 하죠. 10개로 하고, 그다음에 이쪽 들어오게 되면 되고, 그다음에 고급 신경첼, 여기 고급 신경젤이 있긴 한데, 기차로 그냥 하나 가지고 올까요?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놓고, 여기다가 요청 우선순위 놓고, 그 다음에 고급 신경첼 마이너스 만 가지고 오고, 공급 인계값을 여기 놓으시면 되고요. 다음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 주시면은 끝. 그러면은 와, 1K가 들어가네요. 1K 라키움 처리 장치도 들어가고 있고요. 만들어지고 있죠? 만들어졌고, 이제 초전도 케이블이 들어가게 되면은 완료가 되고요. 처리 유닛 1000개. 여러분, 이거 만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더 이상 필요 없고, 어차피 만들어질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만들어지면 그거 쓰면 되고요. 그리고 물질의 과학팩 2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것도 해야 돼요. 할게 너무 많습니다. 할게
우주선 그 있죠. 우주선 엔딩도 있어요. 우주선 빅토리 엔딩도 있기 때문에 그걸 엔딩을 하기 위해서는 크라스토리오 엔딩인 이걸 해야 돼요. 은하간 송수신기 특이점 테크카드가 필요하고요. 특이점 테크카드를 하기 위해서는 그쵸? 물질과학팩2가 필요해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무즈 과학팩4까지 모두 완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이거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먼저 완성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주선 엔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시무즈 과학팩4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 가고 있어요. 거의 다 완성이 돼 가고 있고 이제 이거 놓고요.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이거 초냉각 연료체 1개씩 들어가죠. 그다음에 50개씩 나와요. 50개씩 나오기 때문에 좋죠? 그다음에 여기에 빈 테크카드가 50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빈 테크카드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가지고 오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도 요청 우선순위 놓고 그다음에 빈 테크카드 1개 마이너스 1개 하면은 이제 이쪽으로 오고요. 그러면은 들어가고 오이구 어이구야. 어이구야. 그다음에 이제 요청 상자를 놓고요. 시프트 아니요. 그냥 하죠. 이거 나키움 처리 장치가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나키움 처리 장치를 한 5개만 요청을 해 주시고 여기다가 와 많다. 효율 모드 넣고 마이너스 80%이기 때문에 제작 속도가 어차피 24예요. 엄청나게 빠른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 빼도 마이너스 80 하나 빼도 오케이 다 집어 넣어요 그냥. 이게 다 집어 넣어버리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크라이오나이트 막대 이것도 그냥 요청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200개씩 요청하게 되면은 100개씩. 오! 오! 안 되겠다. 여기 있네. 가져오지 마. 그쵸? 여기서 해서 넣고요. 몇 개씩 들어가죠? 50개면은 그냥 초고속으로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이 옆으로 한 칸만 더. 한 칸만 들어가고 여기다가 옆으로 들어가게 하면은 되겠죠? 크라이오나이트 막대도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가고요. 나가는 양이 1K네. 1K라는 양이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다 들어갔고요. 그만 좀 오지 않을래? 이미 날라오고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만 갖고 와. 그만 갖고 와.
여기다가 하시면은 됐죠. 빠른 속도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공급 놓고 50개씩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한 이 정도, 아니 이 정도, 아니 이 정도, 이 정도. 여기도 그러면은 이 정도. 그럼 이제 두 번째도 끝났죠. 두 번째도 끝. 두 번째 끝났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과학팩. 와, 15주 과학팩 거의 끝나가네요. 여기다가도 레이저 실험실 놓고 여기도 273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넣으시면은 들어가고. 이것도 있네. 야, 비켜봐. 이렇게 놓고 몇 개 들어가죠? 두 개? 그럼 긴 팔로 놓으셔도 문제 없죠? 됐습니다. 그 다음 이 세 가지는 물류로봇으로 놓으면 되고, 여기 생기는 이유가 여기서 죽어서 그래요. 이 근처에서 로봇들이 죽으니까 자꾸 이쪽으로 와가지고 저한테 먹는 거예요. 제가 잘 되고 있죠? 그래요.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요청 상자를 놓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0도구나. 마이너스 10도는 여기죠. 일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괜찮네요. 그 다음 여기다가 나키움 큐브 몇 개씩 필요하죠. 여기 두 개씩. 그 다음에 특이점 데이터 카드 시공간, 특이점 데이터 카드 시공간.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특이점하고 시공간 가지고 오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됐습니다. 보시면 되고, 이제 이쪽 가가지고 특이점이랑 시공간 여기죠. 여기다가 특이점이니까 이거 놓으시면 돼요. 이거 놓으시면 돼요. 저희는 이거 만들면 되겠죠? 고급 연구 서버 이거 놓고 넣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연결해주고, 다음에 크라이오나이트 막대도 이렇게 와서 인팔로 넣어주시게 되면은 4개씩 완성. 그 다음에 요청 상자 놓고 시프트 클릭 좌클릭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오게 되고요. 이거를 약간 10개씩이라도 하시면 되고, 여기다 넣고 그러면은 됐고, 이제 25도짜리가 다시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25도 못 뛰어넘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정도로 해서 하면은 25도가 이제 나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야야야야야 이렇게 놓으셔야 되죠. 오, 돌아갑니다. 나이스. 이렇게 됐고, 여기도 이제 똑같이 하나 정도 놔주고요. 신호 왜 겹쳐? 왜? 어디랑 겹쳐?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으면 됐죠 뭐. 그러면은 이렇게 나이스.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보급 신경젤도 있고 다 있네요. 다 있어요. 라스트. 라스트. 보급 신경젤은 여기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내보내주면은 끝이죠? 이쪽으로 내보내면은 되고, 그러면은 다 끝! 다 끝이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이제 좀 처리를 하면 되는데, 쓰레기 처리장! 오케이, 쓰레기 처리장이 여기 있네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쓰레기 처리장만 넣어주시면 되고, 쓰레기 처리장은, 이쪽으로 해서 보내면 될 것 같고, 굳이? 굳이 넣으시면은 그냥 쓰레기 처리장 다 보내버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하자. 여기다가 마지막. 와,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 마지막 화학팩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이 상자가 아니잖아. 빨간 상자를 놓고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놓고 제외 목록으로 놓고 나머지 두 개를 다 내보내면 되기 때문에 나와서 보시면 끝. 보시면은 끝이고요. 8개씩 나오기 때문에 금방 나와요. 시무조 과학팩이 6개가 들어가긴 하지만 금방 되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다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시프트 우클릭 좌클릭 하시면은, 죄송합니다, 시프트 우클릭 좌클릭 하시면은 여기 다 되고, 여기다 10개, 이거 100개, 이거 50개, 이거 60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되죠. 오케이, 여기서 오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오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시머즈 과학팩 4 완성. 완성. 자 여러분, 지금 996개잖아요 이걸 테스트를 위해서 약간 1000개로 줄였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1000개로 줄였고, 이게 1000개가 됐을 때, 1000개보다 이상이 됐을 때 이 신호가 바뀌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1000개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됐어요. 1000개 이상이 됐고, 이제 보시면은 바뀌었죠. 이거면 된 거예요. 이제 얘가 나우비스 오비 쪽으로 자동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얘가 보시면은 이쪽으로 쭉 가던 애가 다시 방향을 틀어요. 바로, 그쵸? 방향 틀었죠? 이쪽으로 오고 있죠? 그러면서 또 이제 반대로 오면서 이 포인트를 다시 모으는 거죠. 반절을 또, 그쵸? 그러면은 쉽게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이 시스템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약간 이게 지금 실수했어요. 보시는 바대로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상자를 하나 놔둬야 돼요. 지금 최대 10개까지밖에 못 넣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급하게 제가 손수 손으로 이쪽을 끊고 여기를 웜홀 쪽으로 그렇죠? 웜홀 쪽으로 잠시 끊고 웜홀도 이게 적용이 되네요. 얘네들은 지금 웜홀로 안 오니? 지금 웜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공간 왜곡 많이 되면은 빨리 오죠. 이게 빨리 그만큼 빨리 오기 때문에 문제 돼가지고 지금 증기가 지금 여기 남긴 한데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제 하나 더 놓고 그래서 이거 용기도 600개 해서 550개 이상일 때, 550개 이상일 때 발진 시퀀스 하나 더 조건을 넣고 여기다가 상자 하나 놓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도착을 하면은 나가고 있죠. 이제 나가고 있고 여기다가 조건을 하나 더 달아야 될것 같아요. 조건을 하나 더 달고 그다음 여기도 이제 5개로 달고 여기도 앞쪽에다가 하나 더 달고요. 여기다가 이 반물질 용기 이게 지금 300개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550개보다 크거나 같을 때 550개보다 크거나 같을 때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제 여기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체크 떴죠? 600개가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체크 아직 영 들어가고 있나 봐요.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체크가 안 떴고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체크 떴고 여기다가 이제 이걸 놓으셔야 돼요. 상자. 제가 이 부분을 실수했어요. 여기 놓으셔야 잔류물이 용기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유가 되죠. 됐어요. 이 정도면은 이제 완벽하게 퍼펙트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퍼펙트. 물도 들어가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다 연결해 주시면은 됐습니다. 완벽하게 이제 이거는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